있는 식물 영양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제 도입했어요. 그래서 아쉽더라도 네, 이제 몇번안 남았으니 네, 좀 같이 한번 네, 이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더블엑스는 이제 14개의 비타민과 10개의 미네랄 그리고 19개의 파이토뉴트리언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시금치와 알파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시금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금치는 여러분들 모두 다잘 알고 있어요. 이제 하지만 이제 시금치가 이제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된 걸 혹시 아셨을까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있는 굉장히 그 오래된 이제 의학 서적 중에 하나인 본초 강목에 따르면 시금치는 혈맥을 통하게 하고 속이 막힌 것을 열어준다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그리고 식료본초라는 이제 의학 서적에 따르면은 시금치는 오장을 이렇게 하고 주독을 풀어준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서양에서도 지금 이 시금치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서양에서는 시금치 최송의 왕이라고 이제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이제 다 일컬어서 시금치가 굉장히 엄청나게 좋은 이제 음식이란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효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금치는 우선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치 안에는 굉장히 많은 플라보노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플라보노이드는 대표적인 이제 항산화 물질이죠. 또한 항암작용, 항바이러스, 항염증 효과 등이 있는 식물성 영양소입니다. 또한 시금치 안에는 엽산과 엽록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영양소들은 위암, 대장암,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눈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제아잔틴과 루테인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는데 제아잔틴 같은 경우는 노화에 따른 시력 감퇴에 도움을 주고 또한 백내장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제 루테인 같은 경우는 망막 조직의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시금치를 먹으면 많이 좋겠죠. 또한 빈혈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시금치 안에는 망간과 엽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러한 그 성분들은 적혈구, 백혈구와 같은 혈액세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철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철분 이제 관련된 좀 그런 빈혈들이 있으시잖아요. 따라서 철분 결핍성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시금치입니다. 또한 헤모글로빈 형성에 필요한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빈혈에 굉장히 더욱더 많이 도움을 주겠죠. 그리고 독소 배출도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게 시금치인데 시금치 안에 비타민 C가 들어가 있어서 간 해독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칼륨이 들어가 있죠. 특히 이제 칼륨이라 함은 이제 나트륨과 이제 반대적인 좀 작용을 한다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특히 칼륨은 이제 많은 이런 녹황색 채소에 들어가 있는데요. 칼륨은 체내에 있는 나트륨을 배설시키고 또한 노폐물들과 독소 제거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칼륨입니다. 그리고 폴리페놀이 들어갔기 때문에 활성산소에 노출이 되어서 손상된 저희 이제 그 세포 안에 또 핵이 있죠. 그핵 안에 DNA라는 성분이 DNA가 있는데 이 DNA와 세포 구성, 단백질 등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폴리페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알파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파는 아랍어로 모든 음식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분이 이렇게 함유가 되어 있죠. 따라서 아까 언급드린 이제 시금치와 이렇게 동일하게 철분 결핍 빈혈 환자 보충식품으로도 사용 가능한 게 바로 이 알팔파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K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비타민 K 같은 경우는 위 질환과 치질, 출혈 등의 이제 치료에도 이제 사용이 되고 또한 조섬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내 배설물 배설과 변비를 이제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알팔파입니다. 이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출혈 방지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알팔파인데 특히 코 출혈, 뭐 구토 혈액이라든지 기침 혈액, 대변 혈액 등 출혈 징후를 예방하는 게 바로 이 알팔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몸 안에 보시면 이제 열기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제가 관리하는 분 중에 한 분, 소비자분이 이제 열기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저도 이 알파파를 공부하면서, 아, 이 더블엑스 안에 들어가 있는 알파파를 좀 이렇게, 권유를 좀 해봐야겠다,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히 이 알파파 같은 경우는 차가운 음식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더운 계절에 높은 체온의 온도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알파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알파파는 위장연동 운동을 촉진시키고 또한 대변이 우리 몸 안에서 머무는 시간을 이제 최대한 이제 감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효능으로는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시키고 변비 대장암 예방을 하는 효과가 있고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되고 콩, 칡 같은 콩과 식물로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갱년기 여성에는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이제 요점을 좀 정리를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금치 같은 경우는 항아 눈 건강, 빈혈,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여기 지금 말씀드린 여기 알파파 같은 경우는 출혈 질환 그리고 내부 혈비를 제거를 시키고 변비 예방을 하며 콜레스테롤 등을 감소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아마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 그 특히 XX 안에 있는 항산화 식물 항산화 이렇게 이런 성분을 가지고 있는 식물성 영양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